잘 없었는데 오늘 유난히 많이 삐져가지고 있네. 왜 그래? 엄마랑 할머니랑 너무 네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? 할아버지 없이 혼자서 저렇게 할머니 힘들게 사시는 거 보면 안 불쌍하냐? 응? 누나, 뭐가 그렇게 속상해? 얘기 안 할게요? 엄마 봐봐, 양아는 얘기해봐. 왜? 어? 그냥 다 속상해? 어? 진짜 답답하다, 양아는. 끝내 입을 열지 않는 하늘이 때문에 더욱 속이 상하는 금옥씨. 마음이 아프고 아린 것도 있는데 너무 미워져 보니까 막 괜찮게 아빠 생각나니까 더 미워지는 거. 그러면 안 되는데.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농담 삼아 너한테 한 이야기가 너한테 응?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였다면 엄마가 미안한데 응? 사과할게, 하늘아. 어? 그런데 하늘아, 가끔은 농담도 할 수 있잖아. 응? 남편이 떠나고 난 뒤 하늘이를 혼내는 일이 늘어났다. 버릇 없이 컸다는 새를 듣기 싫으니까. 그런 거 있잖아요. 현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 보면 표가 난다는 말. 그런 말 듣기 싫어서. 우리 아빠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내가 다독거려주고 안아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.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니까 안아주기보다는 좀 많이 냉정하게 하지. 결국 그날 밤 하늘이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목 놓아 울고 말았다. 얘기하고 속에 나쁘지 마. 하늘아. 연기자로 대성. 그 나이에 어떻게 무슨 수로 대성을 해? 당신 소원대로 감추지 마. 속에 삼키지 마, 하늘아. 그냥 얘기해. 아직 모든 게 버겁기만 한 하늘이와 금옥씨. 언제쯤 이 상황에 적응이 될까? 아침 6시. 아직 하늘이는 꿈나라다. 금옥 씨는 지리산 숲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출근 시간이 1시간 더 빨라졌다. 야간에 편입을 했거든요. 올해부터 3학년으로.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해야 하니까. 지금 제가 정직이 아니거든요. 비정규직이거든요. 이 일이 정말 재밌고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정직이 되려고요. 뭐 학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이랑 또 이 학과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좀 더 공부해가지고 더 잘하려고. 사실 지금 금옥 씨 형편상 여러모로 대학에 다니는 건 무리다. 하지만 하늘이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. 자신이 돈 벌어가며 힘들게 공부한 만큼 하늘이만큼은 좀 더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다. 제가 늘이한테 말 못하면 편지를 쓰라 했잖아요. 노래 적어놨어. 저 하늘이에요. 왜 그때 자꾸 짜증을 냈냐면 할머니가 자꾸 놀리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엄마에게 잘못한 점은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얘기를 안 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돼요. 이렇게 이제 속목말을 잘 못할 때는 편지를 쓰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다, 편지가. 이제 야간에 대학까지 가니 하늘이와 함께할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. 누나, 양아는 엄마 일찍 가야 하는데. 어떻게? 쭉쭉이 한번 하고
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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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일찍부터 일어나는 하늘이도 안쓰럽고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친정엄마도 안쓰러운 금옥씨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잠도 덜 깬 하늘이한테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금옥씨. 뼈가 이렇게 많아. 뼈 없는 생선이 어딨냐. 진짜 다 찾아 먹는다고 하면 니나 물아. 자, 할머니도 드시고. 아니, 자네나 자식이 있고 못 놔두고. 간가시 짓다만 다. 그에 비해 친정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일 나가는 막내딸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했으면 한다. 갔다 올게. 네.